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짠!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민입니다. 쭈빼기.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괜찮은 버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트루보의 사하라 프로입니다. 트루보의 사하라 프로입니다. 자, 이 제품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트루보에서 사하라 프로 버너 제가 쓸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하나 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와! 정말로 감사하죠.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말 필요 없습니다. 일단 까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연장다리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는 트루보 버너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 제품 이렇게 꺼내면 일단은 손잡이가 이렇게 버너 자체에 달려 있어요. 옆에 뜨거워지거나 이럴 때 이 손잡이 부분을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버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거나 이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길 잡고 이동을 해주시면 이동하실 때 뜨겁지 않게 손이 데이거나 그런 부분 없이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는 이소가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트루보 이렇게 아주 멋있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오링이 달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껴주시고 구멍을 맞춰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불이 좀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을 막아주겠죠. 홈에 이렇게 딱 맞춰서 다 네 군데를 다 맞춰서 이 부분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서 그냥 사용을 해도 되고요. 기본으로 주어지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여기서 연결을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네 군데 다리를 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체결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던 그런 강연 버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리가 3개짜리가 많아요. 3발이든 많습니다. 근데 트루보의 사하라 프로 버너는 다리가 4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는 버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발이 4개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버티는 무게가 무려 33kg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들이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리들 중에서는 10kg만 돼도 사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무려 33kg까지 버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올릴 수 있는 대용량 솥 이런 것들도 다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3kg면은 진짜 뭐 거의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 올라가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버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4단계 익스텐션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한 단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버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단이 29cm, 2단이 33cm, 3단이 36cm, 4단이 40cm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멍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가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구멍이 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요거 라인 잘 보시고 구멍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닥에다 한번 놔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테이블의 높이가 한 36cm에서 40cm가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럼 제가 버너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그리드를 놓고 사용을 하면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잘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높이 사용을 하고 싶다, 확장킷이 있어요. 확장킷.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요거를 끼면은 훨씬 더 이만큼씩 올라오게 됩니다. 한번 껴볼게요. 확장킷은 보시면 위에도 이런 스크류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구멍, 스크류 구멍이 있어서 이거를 먼저 여기에다가 껴주고 나서 다리를 체결해주면 돼요. 확장킷까지 하면 거의 막 진짜 50cm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체결을 다 했어요. 지금 이렇게 체결이 됐고 이걸 여기다 옆으로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집니다. 아, 이렇게 높아지고 자, 굉장히 튼튼하고 흔들림도 거의 없어요. 야, 이게 요게 흔들리는 거지 지금 흔들림이 없습니다. 야, 여기다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화구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또 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화구입니다.
요 안에 쪽에 화구 지름이 8.5cm라고 해요. 이 바깥에는 18cm. 예, 그래서 굉장히 넓은 면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버너라서 우리 그리들 사용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만 엄청 세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만 타고 고기도 일자로 쭉 놓으면 가운데만 타요. 그쵸?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조절을 하면서 잘 구워야지 본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주 그냥 신경 써서 잘 구워야 됩니다. 그쵸? 이 사하라 프로는 18cm까지 이렇게 불이 넓게 퍼지는 그런 이중화구기 때문에 넓은 면에 열을 전달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들 사용할 때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버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똑딱이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화구 양쪽 조절을 할 수 있는 쪽 이쪽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가스 조절 밸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화구 하나씩 하나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딱이 불 켤 수 있는 스파크 여기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요 스파크 여기서 나고 하나는 저쪽에서 나고 이쪽은 보이시죠? 저쪽으로 나는 거. 그래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으로 킬 때는 여기 이쪽으로 킬 때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스파크 조절하는 게 두 개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리들에 최적화된 버너는 해바라기 버너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바라기 버너에 그리들 쓰기 진짜 좋긴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피도 너무 크고 LPG 가스통 저의 동네는 충전하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지만 그걸 가지고 다니는 공간도 부족하고 무게도 그렇고 했는데 이 사하라 프로 버너의 무게가 이게 2.2kg입니다. 2.2kg. 네,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생각보다 부피나 이런 것도 컴팩트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드를 쓸 때 이만한 버너가 또 없다. 아, 이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하라 프로 버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중화구라고 하면 넓게 분사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강력한 화력입니다. 강력한 화력 7,800kcal래요. 그래서 저희 강연 번호도 보통 4,000에서 1,000 정도 사이 정도 된다고 진짜 센 거는 많이 넘는 것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웬만한 그리들 이렇게 굽거나 이럴 때 할 때는 열 전도율이나 이런 거 생각할 때에는 7,800kcal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화력 때문에 정말 그리들 사용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그런 유닛이 하나 있어요. 바로 IGT 유닛인데 사하라 프로를 드디어 IGT 이런 테이블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유닛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인데요. 사하라 프로를 IGT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닛이라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도 한번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한번 껴서 여기다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위에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쏙 들어갑니다. 네, 쏙 들어가고 요렇게 하면 이제 걸리죠. 그러고 여기에서 이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 판을 일단 하나 제거해 줄게요. 자, 요 판을 제거하고 자 요렇게 넣어주면 이야 기가 막힌데? 와. 야, 여러분,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그리드를 놓고 이쪽에서 볶음밥을 하고 고기를 굽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IGT 유닛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끝내주네. 이거 어떡하지?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협찬을 받았지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런 거 눌러지냐? 눌러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다 양쪽으로 이렇게 버튼 같은 거 눌러지고 이쪽에서 이 조절, 화력 조절 이런 거 다 되고요. 이 상태에서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대에는 이렇게 손잡이 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화력 테스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력 테스트 아니면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아,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진짜 좋구나. 이 정도는 아시겠죠? 와, 진짜 너무 만족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화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화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가스 이렇게 나오는 조절 소리 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처음 이거 체결을 하고 사용을 해보는데 소리가 약간 다릅니다. 아, 나오는 소리가 다르네요. 이쪽 왼쪽 거 했을 때는 가운데에서 나는 소리가 좀 있고 씩 하는 소리가 나고요.
왼쪽에 오른쪽 걸 돌려봤을 때는 슉 하는 소리가 나요. 슉. 이거는 겉에 거. 겉에 거는 이쪽 거죠. 한번 쭉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불꽃 아름답네. 아름다워. 예? 불꽃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와, 화력. 그리고 왼쪽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화력. 가운데 지름 8.5cm. 그리고 바깥에 지름 18cm. 이렇게 두 개 같이 키면 화력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와, 진짜 세다. 와. 화력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자, 문을 잠가주면 바로 꺼지네요. 와, 이거 바로 꺼지네. 자, 안쪽 거부터 한번 켜보고, 그러고 나서 또 우측 거 한번 켜볼게요. 우측 거 이제 똑딱이 안 해도 그냥 바로 안에가 붙어 있으니까 바로 나옵니다. 야. 자, 그러면 안에 거 잠갔다가 밖에 거 만약에 켜놨어, 먼저. 먼저 켜놨다가 안에 거도 화력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안에 거 켜지나 한번 볼게요. 아, 바로 켜지네요. 열기만 해도. 예. 자, 이렇게 화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 아,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작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하라 프로 버너의 전용 그리드입니다. 저는 이번에 주물로 샀어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코팅 펜들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물 펜을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받았고요. 이게 46cm입니다. 대형이에요, 대형. 와, 진짜 커요. 이거 진짜 큽니다. 38cm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46cm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한번 대형으로 한번 받아서 저희가 이제 단체캠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요거로 한번 구워볼까 하고 이렇게 샀습니다. 요 안에 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랑 딱 맞물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딱 맞물리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맞물리면 흔들림이 없어요. 네. 이거 무게도 상당해요. 그래서 뭐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여기가 딱 맞물렸거든요. 이렇게. 이쪽이 맞물렸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 네 군데 부분이 딱 맞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트루버 사하라 프로버너를 사용할 때는 또 그리들도 이런 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팅 그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물 그리들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받았고요. 이 손잡이가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근데 손잡이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고정이 되는 그런 손잡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들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열이 전도가 되다 보니까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거를 잡아서 옮기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거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거.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잡고 이동할 때, 이동할 때 그럴 때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들은 38cm가 있고요. 46cm가 있습니다. 저는 46cm 대형 그리들로 받았고요. 38cm 정도가 한 우리 4인 가족, 3-4인 가족 드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능 테스트 겸 시즈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 프로 버너의 그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또 이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소가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화력을 다시 한번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더 조절을 할 수 있겠죠? 파이어! 저는 오늘 콩기름을 가져왔고요. 뿌려주고 팬에 콩기름을 좀 묻혀주겠습니다. 또 이제 삼겹살 같은 거 한번 구워주면 기름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는 또 삼겹살을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물 그리들이라서 그런지 열전들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열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약간 불을 조절을 해주면서 먹여주겠습니다. 그 기름을. 제가 지금 시즈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짱캠핑 앞으로도 많은 좋은 제품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브이로그 뿐만 아니라 캠핑 용품 소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선배님들 좋댔구만! 자, 그럼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짬빠!